안녕하세요. 어, 리얼타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과 옵티마이제이션의 어, 마지막 시간인 언리얼 엔진의 어, 최적화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그 레퍼런스 링크는 어, 2019년도 버전이지만 그 언리얼 엔진의 그 어, 최적화에 대해서 어, 잘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어, 여기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어, 일단 처음 저희가 그 게임 퍼포먼스를 체킹을 할때 이게 CPU 문제인지 GPU 문제인지를 일단 봐야 합니다 큰 틀에서 물론 이게 언리얼 엔진 뿐만이 아니라 유니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저희가 어, 지난 시간들에서 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과, 어, 그,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복습 입장에서 봤을 때, 그, CPU에서 문제가 되면 일단 가장 큰게 이제 물리 기반 계산 처리겠죠. 컬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직스 같은 거. 그리고, 그, 언리얼 엔진은 이제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일반 스크립트나, 어, 비주얼 C, 어, 비쥬얼 C나 뭐 이런 어, 이 이외에, C++ 이외에, 블루프린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스크립이든 블루프린트든, 어, 이게 실행을 하는 그 횟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폴트는 그, 이 각, 매 프레임마다 이게, 티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AKA는 이제, also known as every 티킹이라고 하는데, 그, 매 프레임마다 그 스크립트나 블루프린트가, 어, 이게, 그,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느려지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리깅이나 블루프린트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다이나믹 캐릭터들. 이게 CPU에서 이제 모두 계산이 되다 보니까 CPU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게임 오브젝트나 머티리얼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 한 프레임에 딱 노출이 되면 드로콜이 커지겠죠. 그래서 드로콜이 커진다는 의미는 CPU가 드로콜을 준비를 해서 어떤 거를 그려야 된다는 명령이나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거죠, 드로콜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CPU에서. 그리고 그, 어, 좀더 세심하게 유의를 하자면, 어, 마지막에 이제 자, 어, 수많은 작은 게임 캐릭터, 어, 아 어, 자몽 오브젝트들. 이 화면에 노출이 됐을 때, 어 이게 이제 어클로전 컬링이라든지 어 이런 거는 그 렌더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게 어떠한 A라는 오브젝이 있고 B라는 오브젝이 있을 때, 우리가 어클로전 컬링을 통해서 어, 어 B는 A에 의해서 가려진다. 그러면 B는 저희가 버리고 A만 이제 축출해서 CPU가 어, 드로커를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GPU에 넘기면 GPU는 B는 무시하고 이제 A만 렌더링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많은 그리고 작고 너무 많은 캐릭터들을 아, 자꾸 캐릭터라고 한 너무 많은 수의 그 작은 폴리건들로 어, 이거를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테스트하는데 어, CPU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GPU 쪽에서는 그 부하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CPU 쪽에서 오히려 더 그거를 계산하는데, 필터링 하는데 더 많은, 어, 그 리소스를 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GPU 쪽에서는 이제 그 라이팅이죠. 라이팅이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그, 너무 많, 넓은 면적을 많은 라이팅이 교차돼서 서로 이렇게, 어, 렌더링, 어, 라이팅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다이나믹 라이트가 비추게 되는 셋업이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 게임 오브젝트가 상당히 복잡하다거나, 그러니까 폴리건 수가 많고 복잡한 거를, 어, 다이나믹 섀도우로 그거를 세팅을 하게 되면 GPU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든지, 노멀 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오브젝트의 어떤 폴건수를 줄이고, 복잡한 그 오브젝트를 좀더 텍스처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오브젝트를, 어, 많은 작은 오브젝트들의 섀도우를, 다이나믹 섀도우를 때릴 때도 그 GPU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퀄리티를 저희가, 어, 그 게임을 만들 때 세팅을 하죠. 거기에서 고그 하이 레벨만 할할 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 필요한 그 플랫폼에 맞는 적절한 그 퀄리티를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 동시에 노출되는 그 커스텀 머티리얼이나 머티리얼의 그 양과 복잡성을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도 그와 같이 어, 너무 많은 텍스처나 하이 레졸루션 텍스처 그리고 많은 텍시 텍스, 다양한 텍스처가 한꺼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 이것도 그 GPU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어, 라이팅과 섀도우를그 동반한 파티클 시스템은 상당히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요. 어, GPU 쪽에서 이거는 그 오프라인 렌더링도 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님이 무성한 그 나무들 이 같은 효과들 있죠. 숲. 이런 거는 이제 어 대표적으로 그어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GPU 쪽에서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어 오브젝트 어씬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시간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픽셀 쉐이더의 그 실시간 그래픽스에 아가 어, 이제 그 반투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그, 나뭇잎 같은,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스프라이트를 처리를, 교차되는 많은 스프라이트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 부하가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퍼포먼스 인포메이션 을 우리가, 어, 어떻게 체킹을 하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어, 지금 보고 있는, 어, 스테이트 커맨드에서 보면, 스테이트 여기에 보시면, 어, state fps 고 state unit, state u graph 라는 요, 어, 세개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통해서 이,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그 퍼포먼스를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state fps, 물론 이제 요거는 자세하게 제가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 쭉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하나. 어쨌든 개괄적으로 보면 F, 스테이트 FPS는 전반적인 그이 게임의 모든 그러니까 이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딱그 프레임에서 처리했을 때의 총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FPS로 나오고 또 밀리세컨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스테이 유닛은 이거를 좀더 쪼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은요, 이 여기에 나오는 그이 숫자와 비슷하게 총 어, 렌더링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한 프레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쪼개서 게임, 어, 드로우, CPU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게임은, 이 컨셉은 뒤에 이제 설명할 거고요. 게임은 이제 CPU에 속하는 거고요. 드로우 콜도 당연히 CPU에 속하는 거고, GPU는 이제, 어, 그래픽 카드에, 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스레드를 먼저 어,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드로커 이쪽이 시간이죠 밀리세컨 그래서 드로우로 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GPU에서 이렇게 렌더링이 이렇게 쭉 됩니다 이 순서대로 어, 그리고 다이나믹 레졸루션 요거 뒤에 설명드릴 거고 드로커를 이 드로코는 어, 전체의 드로코를 어, 숫자를 얘기합니다. 카운트. 이거는 이제 속도고요. 드로코리 차지하는 어, 속도를 프레임레이스 밀리세컨으로 어,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어, 속도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전반 전체 이 씬의 이 씬에 필요한 전체 드로코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프리모티브는 이제 이 씬에 필요한 전체의 그 폴리곤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유닛 그래프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랑 같은 거를 이제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가,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아까 지금 전에 봤던 그, 어, 인포메이션을, 어, 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몇 가지 그 셋업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구요. 어, 참고로 알아둘게, 어, 정확한 렌더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옵션을 지금 끄는 게 좋은데요 이건 레코멘드입니다꼭 필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스무스 프레임 레이슬 옵션을 어 이게 이제 디폴트가 켜져 있거든요 이것을 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가지고 쭉 따라가시면 스무스 프레임 레이션인데 이걸 꺼주시고요 어 vsync 같은 경우에도 어이 플래시 레이 e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니터하고 그 v s y n c 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옵션인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그이 옵션으로 그 슛, 아, 꺼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setVsyncEnabled라는 노드를 어 이게 e 임 유저 세팅에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꺼 주시면 됩니다 어, 이러한 그 r. Vsync라는 이 커맨드는 이 CMD라는 커맨드 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언니얼 어, 5에 나오는 요 옵션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 어, 백틱을, 백틱을 어, 치면 이 커맨드 그 옵션 창이 떴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언리얼 파이브에서는 하단에 이렇게 나오, 나오는데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옵션들을 여기에서 실행을 하려면 여기서 하면 되는데 어, 이백티글드 이용한 cmd 창을 열면 그 프로세싱 과정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cmd 이 창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언리얼 5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커맨드는 이렇게 어, v uh, r. vsync한 다음에 이렇게 값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옵션을 치고 엑스큐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어, 다시 치면 그거를 알다 v 이싱크 n c 처럼 여러분들이 이그 값을 적용을 해서 엑스큐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이 커맨드만 쳐서 엑스큐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려고 하면 같은 커맨드를 다시 그냥 치면 되십니다. 아니면 스테이 e 커맨드를 다 끄시려면 스테이트 e 치시면 여기에다가 스테이트 e 치시면 모든 게 꺼집니다. 화면에서 보통 스테이트 커맨드는 이제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트 커맨드. 어그 유저 이게 커맨드기 때문에 어스테이 o n e 을 치시면 모든 스테이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참고로 해 두시고요. 그 state 스테이 m 커맨드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스테이 e FPS를 치시면 이제 이 FPS 커맨드 그러니까 지금 아, 아까 여기 나왔었죠. 위에 이렇게 두개 FPS와 밀리세컨으로 이제 그 토탈 프레임 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프레임의 게임 플레임의그 전체 타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스테 유닛이라는 커맨드입니다. 아까 보셨죠. 어, 이 스테 유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치시면 이렇게 화면에 어, 이 옵션이 어, 이런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퍼포먼스를 체킹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임. 이거는 이제 토탈 타임이죠. 그한 프레임을 나타내는 토탈 타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스레드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크립트나 블루프린트에 필요한, 어, 그런 스레드, 어, 아, 어,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게 게임 스레드고요. 드로우 스레드는 음, CPU 렌더 타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렌더링 타임을. 그래서 이건 자세한 거는 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게 드로콜과 가, 드로콜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CPU 렌더 타임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둘다 이제 CPU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스크립 쪽에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드로콜과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GPU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그래픽스, 어, 카드, 어, 비디오 카드를, 카드가 잡아먹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다이나믹 레졸루션 이 옵션은, 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피마이제이션의 한그 자동화 툴인데, 어,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 어, 레졸루션을 거리에 따라서, LOD에 따라서 그 다이나믹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그 레졸루션을 줄이고 가까이 있을수록 레졸루션을 높이는 그런 그런 건데 이거는 그 하드웨어를 많이 탑니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많이 타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unsupported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제 그래픽 카드가 어, 서포트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um, RTX 같은 아마 최신 그래픽스 카드는 아마 서포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저, 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게 서포트가 안 되고요. 대신에 언열 어, 5에서는 이제 어, 플레이 모드가 아니라 어, 뷰 모드에서 어, 스크린 퍼센테이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가시면 어, 스크린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고 이게 30% 있을 때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30% 있을 때그 현재의 그100% 뷰. 이게 만약에 4K인 경우, 2K인 경우에 음,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거를 30%까지 줄였을 때는 레졸루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졸루션을 키시게 되면 그 어, 어, 플레이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거래에 따라서. 음. 이게, 그, 신의 복잡, 여기에 보면 해상도를 신의 복잡도에 따라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게 거리, LOD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그래픽스 카드가 소프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를 못해 봤고요. 어좀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한번 그 링크를 따라가 보셔서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요. 어,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끌리는 그런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제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어, 여기 보시면 밑에 그 드로우가 있고 프리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드로우는 이제 그 토 o 어마 l Amount 입니다. 그러니까 이 씬이 렌더링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d r a 을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m e 뿐만이 아니라 Shadow, Lighting, v o 그 모든 것에 필요한 Draw Call이 어, 포함된 총 어, 숫자고요. 그리고 이 p r i m i t 는 이제 그 triangle 어, 숫자입니다. triangle 그래서 final number of t r i a n g l e 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어, cpu에서 이미 frustum과 occlusion curling을 통해서 필요 없는 어, mesh들은 다 쳐낸 다음에 화면에 꼭 필요한 그 렌더링에 꼭 필요한 triangle 폴리건만 나타내는 그총그 어, 그 폴리건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에 관한 좀더 자세한 그, 어, 사항을 보시려면, 어, state-rhi라는 명령을 치시면, 어, 이러한 그 스크린에 이러한 그 옵션이, 어, 저기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triangles drawn 있죠. 이게 이제 그 triangle number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aw primitive call 있죠. 얘가 이제 드로우 콜을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가 비슷하죠.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메모리라든지 그 렌더 타겟 메모리라든지 이런 볼텍스 버퍼 메모리 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텍스처 2D 텍스처와 3D 텍스처의 메모리 차이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요 커맨드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 state-rhi. 그리고 state-scene-rendering이 어, 있습니다. 요 state-scene-rendering은 어, 렌더링 프로세싱 과정에서 퍼포먼스의 저하를 잡아내는 데 요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드로콜이라든지, 트라이앵글 카운트라든지, 라이 카운트라든지, 트랜스루슨C라는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의 드로콜은, 매쉬 드로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 커맨드를 치시, 치시면, 이렇게 어, 어, 디스플레이가 뜨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크게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매쉬 드로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메 e 드로 d 은이드로 a 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메 e 만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전체의 드로 a w c 이 s 네 n 필한 전체의 d r a 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s c e n 필요한 그, 어, mesh만 나타내는 거고요. 어,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메 e s h 에 관한 d r a w 을 보고 싶다. 그러면 s c e n e 을 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 in scene. 그 다음에 라이 t 인 s i n s c e 이 s 에 l i t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보, 어, 보여주는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Translucency가 GPU 타임머 어떻게 얼마만큼 잡아먹는지 속도를 나타내는 게 밀리세컨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잠깐 뒤가 아까 이렇게 치시면 스테이트 이게 씬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 m e s h d r 이렇게 e r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언디스플레이 하려면 같은 커맨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꺼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스테이 t 어, 유니 그래프인데, 스테이 n 유닛과 유닛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어,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어, 이 자체가... 주는 의미는 크, 어, 효용성은 아까 그 스테이 유닛이 더 크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숫자로 정확하게 이게 이거죠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주얼하게 그 이게 이제 프레임이 지나갔을 때고 요게 코스트죠 이 높이가 그래서 이 코스트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렌더 이 코스트가 높을수록 렌더링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레임과 GPU가 여기 보면 이렇게 겹쳐 있죠. 거의 비슷하죠 얘네들이. 어, 프레임 총 프레임과 GPU 이 겹쳐 있어서 이쪽에 있고 44. 그리고 게임이 여기에 있고요. 게임이 밀리세컨으로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드로우가 이쪽에 있고요. 보라색으로.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에 보면 필터드 가 있고, 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필터드 타이밍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어, 이거를 그 샘플링 하, 해가지고 좀더 심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매 프레임마다 이게 이렇게, 에, 표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로로 해버리면, 어, 이게 상당히 그, 어, 프리퀀시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기가 힘드니까, 어, 필터드를 해서 좀더그 유저가 보기 쉽게끔, 전반적으로, 이거, 이것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좀더 샘플링 한 게, 예, 그러니까 심플리퍼 한게필터드라고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보고 싶다. 각 프레임마다의 그러한 고, 그 프레임 레이스를 비주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다이나믹 레졸루션과 관련된 어,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 기준선이고 그 다음에 타겟 프레임 time threshold가 이제 여기고요. 어, 그니까, 이거 이게 버지시죠. 얘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버지시를 정했다고 하면 33ms 버지시로 정했는데 얘는 이제 오버가, 오버가 됐죠. 전, 어, 이 GPU하고 프레임은 어, 이 오버가 됐는데 요 뜻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 GPU하고 이거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 어쨌든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전반적인 그 렌더링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이 버즈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그 요거를 그좀더 자세하게 이 프레임과 어, 게임 드로우 GPU 간의 그 상관관계를 어, 말씀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틀렉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최초로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이 프레임 값이 전체 렌더링 타임이라고 그랬죠. 이 렌더링 토탈 타임이 이 게임과 같으면 상식적으로 결국에는 이 숫자가 여기와 근접을 하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드로가 드로콜, 드로 t 드로스레드가 여기에 근접하면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GPU가 이 숫자와 근접하면 GPU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의미입니다. 어, 이 경우에는 보면 결국엔 GPU 쪽에 문제가 있죠. 렌더링에 어, 렌더링 쪽이 어, CPU 쪽보다는 GPU 쪽에 어, GPU가 거의 대부분의 그 리,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를 어,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GPU 렌더링 타임이 이 전체 렌더링 어, 프레임레이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스레드를 먼저 보도록 하죠. 게임 스레드의 특성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그 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필요한 라직이나 어, 트랜스폼 계산을 하는데 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오브젝트 포지션, 캐릭터 모션, 피직스, 스포닝, AI 뭐 이런 계산, 어, 게임 플레이 필요한 계산들을 하는데 필요한 어, 어, 리소스 부분을 담당하는 게 어, CPU 쪽에서 담당하는 게 게임 스레드고요. 이게 이제 이쪽에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 게임 스레드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티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게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어, 게임이, 어, 오브젝트가 그, 블루프린트나 스크립트로 이렇게, 어, 어, 실행이 되는데, 그게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어, 작성한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에 어, 연결된 블루프린트라든지 스크립트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느려지겠죠. CPU 쪽에서 그거는 게임 스레드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는 이제 00인데 여기에 보시면 00으로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그 이벤트를 계속 그 어, 스크립트를 프로세싱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어, 캐릭터 쪽에 가셔 가지고 어, 자 여기 보시면, 더블 클릭을 하면, 어 이게 이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컴포넌트 출력이 있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시면, 컴포넌트 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포넌트 틱이 있죠. 여기에 보면 스타트 위스 틱네이블돼 해가지고 틱 인터벌이 이제 0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어, 매 프레임마다 이게 프로세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 이거를 매 프레임마다 프로세싱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스테이 게임이라는 옵션을 띄우시면 그어이 틱의 그 오버뷰 틱킹 타임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t 킹타임 i n 이 어, 전반적인 t 킹 타임 이 이렇게 나옵니다 월드 r 킹 타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t 킹타임을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블루프린트 타임이 있죠 이렇게. call c o u 도 있고 여기서 네. 아까 커맨드를 그대로 치셔도 되고 none 하시며도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했고요. 덤 어, 틱스하면 이제 모든 액터들의 그 티킹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 유용한데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여기에서 치면 안넘으 그러니까 여기 되긴 되는데 덤 틱스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정보가 안 뜨죠. 이제 이럴 경우에 아까 백틱 치시면 이제 이런 윈도우가 뜹니다. 이런 윈도우가 뜨면 여기에서 덤 틱스를 치시면, 이렇게 어 잠깐 이거를 홀딩을 하고요. 덤 틱스를 치시면, 이렇게 정보가 뜨죠. 토탈 레지스터드 틱 펑션 o n 하면 101개, 이네블드 97개 뭐 이렇게 쭉 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틱에 관련된 그 액터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뜹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커맨드를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틱펑션 o n 의 오일이 나타나면서 쭉 어, 어떠한 것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예. 틱이 중요합니다. 이 틱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한 프레임에. 그래서 참고로 요 알아두시고요. 어, 그리고 그 게임 스레드를 어,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이 틱킹과 어, 더불어서 그, 여러분들이, 물론 스크립이든지 아니면 블루프린트인지 상관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언열은 그, C++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보다는 C++가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 스크립이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블루프린트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이래서 get all actors of class 그러니까 이게 어 유니티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한번 그랩을 다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어,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 없이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이게 이제 그러한 그 이거 이거 이 경우에는 모든 액터 클래스를 다 잡는 거죠. 이런 거는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리죠. 한 프레임당 그거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4 루핑 같은 거그 이런 것도 좀어그 유의해서 사시,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커스텀하게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폰 액터라는 이러한 그 기존의 클래스가 노드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복잡할수록 그이 안에서 돌아가는 스크립이 많겠죠. 그러면 어, 결국에는 그 프로세싱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헤비하겠죠.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러한 세세 세 종류의 어, 스크립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 스레드의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드로 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지난 시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 봤죠. 어 결국에는 머티리얼이라든지 게임 오브젝트가 적어야지만 한한씬에어한 장면에 어 노출되는 드로우콜을 그 폴리곤이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라이팅이 이렇게 적을수록 특히 다이나믹 라이트가 적을수록 드로우콜이 적어지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은 그 어, 이 폴리건 카운터와 드로콜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할때 어떤 게더 유리한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 여기에서 제가 보이는 예시와 같이 어, 드로콜이 더그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콜이 많을수록 어, 폴리건, 뭐, 폴리건 숫자가 많을수록 물론 이제 드로콜 폴리건 숫자와 드로콜은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그 드로콜이라는 거는 꼭 아까 메시 그러니까 이건 메시죠. 메시의 드로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그 드로콜이 그어 드로콜이 필요하잖아요. 포스트 프로세싱도 할때 필요하고 라이팅도 필요하고 머티리얼도 필요하고 쉐이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드로콜이라는 게어 드로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프레임 레이시 떨어집니다. 어이 경우에는 그 8,600만 개의 어, 트라이앵글에 3,000개의 드로콜이면 이 30프레임 퍼 세컨이 넘는데, 이 경우에는 어, 10만개의 트라이앵글에 어, 4만개 그, 어, 4만개가 넘는 드로콜을 넣으면 프레임이 거의 7배나 8배 정도 떨어지죠. 트라이앵글이 훨씬 적은데도 불려 어,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폴리간 카운터와 드로콜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드로콜 쪽에 여러분들이 좀더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드로콜을 결국에는 줄이려면, 이드로스레드는 결국 드로콜하고 관련이 되 있는 거니까, 드로콜을 줄이려면, 저희가 지난 시간들에서 좀 배웠지만, 어, 많은 작은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하, 각각에 대해서 드로콜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어, 당연히 그거를 좀큰 오브젝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넘기는 게 어, 드로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단점이 좀 있죠. 어,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작은 오브젝트들이었는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 오브젝트를 해버리면 컬리전 같은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라인 맵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 컬리전의 그 계산도 높아지고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뭐 이러한 단점들이 좀 있겠죠 결국에는 어,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 그리고 그 드로커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 레벨 오브 디테일 LO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하이어 아키컬 레벨 오브 디테일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레벨 오브 디테일이 있는데. Lod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거리에 따라서 어 머티리얼과 그 메쉬의 레졸루션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거고 이하이어 l of 컬 레벨 디테일은 약간 그 어드밴스드한 그러니까 야, 그리고 자동화된 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 이런 그 lod가 lod에 플러스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로레졸루션, 어, 로펄리로 하되 그거를 또 묶어요. 또 묶어서 좀더 그러니까 프락스 메시죠. 프락스 메시로 묶어가지고 그좀더그 그 드로커를 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을 어, 시스템에서 HLOD 옵션을 좀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어 이거를 이제 그, LOD는, 그, u n r 5 에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Level of Detail, Coloration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Mesh, LOD Coloration이 있고, HLOD Coloration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식으로, 어, 그, LOD를, 어,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수있고요 그리고, 그, u n r 4 이2부터는 이제 그 인스턴스 렌더링이라는 어 옵션이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 어 자동으로 그 렌더링을 할때 어, 스테링 메시에 한해서 그 얘가 어, 언니얼이 아 요거는 그 인스턴스로 묶어도 되겠다, 인스턴스 오브젝트로 묶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사실 이게 자동화 툴입니다. 그래서 어 렌더링을 할때 이제 그 인스턴스 그룹핑으로 할수 있으면 얘가 인스턴스 그룹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태링 이거 이것도 이제 결국 스태링 메시만 해당이 됩니다. 다이나믹은안 되고 스태링 메시와 그 다음에 인스턴스 드 스태링 메시. 그러니까 이거 어, 인스턴스 렌더링은 인스턴스 스태링 메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옵이 옵션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LOD는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인스턴스오브젝트로 그래서, 어, LOD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하이어라키컬 인스턴트 스탠딩 메쉬로 되면, 어, LOD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 옵티마이제이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렌더링에 HLOD까지 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옵션들을, 어, 잘, 받으시고요. 이게 이제 드로커를 줄이는 방법들을 쭉몇 그 가지 방법들을 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스레드죠. GPU 스레드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그래픽 카드 비디오 카드에서 이제 파,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할때그 최적화 방안인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적화하는 툴이 있는데 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플렉 치시고, 어, 이것도 이제 커맨드입니다. 치시고, 그 다음에 asset type 하고, 그 다음에 on, off. 요, 나중에 뒤에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gpu visualizer. 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픽셀, 저희가 픽셀 렌더링이죠. 스캔라인 렌더링. 그, 어, 리얼타임 렌더링은 이제 스캔라인 렌더링이고, 이게 픽셀 렌더링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버 쉐이딩 하고 쿼드 오버드로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분석을 하는 것들이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그쇼플래을 보시면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커맨드에 쇼 플래그 치시고 스 m 링메쉬 1을 치시면 스 m 링메쉬가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 플렉 치시고, 스테링 메쉬 0을 치시면, 스테링 메쉬를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어, 이 캐릭터와 이오브젝트 어, 어, 유일하게 움직이는 그 오브젝트들이군요. 이씬에서는 그래서 얘네들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다이나믹 오브젝트죠. 리깅이 된, 또는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간, 다이나믹 오브젝트만 나오고, 스테링 메쉬는 다 꺼집니다. 이렇게. 어. 이거를 이제 그어이 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처럼 보시면 스테링 메시 옵션이 있고 스켈레톤 메시 뭐 파티클 라이팅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레이 모드에서 어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gpu 쪽에 시간을 많이 잡아 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어, 물론, 이제, GPU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먼저, 어, 분석을 할수 있지만, 어쨌든, 어, 선서, 거, 순서가, 약간 거꾸로 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약간 의심스럽다. Translucency가. 그러면, 어, 게임 플레이를 한 다음에, show.translucency 0을 치시면, 프레임 레이시 싹 올라갑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어... 여기에서 그 언리얼 파이브는 그 스테이트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커맨드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 키시면 이렇게 쇼 어, FPS 나오고 이것도 켜지고요. 이걸 끄면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어, 여기에서 이걸 키셔야 됩니다. 이걸 끄면, 당연히 또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뷰폴트에서 하셔도 되고, 어, 스테이트 유닛,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음, 여기서 멈추면 20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쇼플링이죠, 참. 쇼, 플랫, 다, 스테리메시를다 꺼보죠.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 하면 이게 이제 줄어들었죠. 14. 훨씬. 여기에서 다시 메시를 키면 이제 이게 리프레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30으로 두배 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 l a x 2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간단하게 셀팅 메시만 했는데 Frame Rate, Frame Rate이나 그 속도를 런타임에서 여러분들이 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이를 통해서 트러블 슈딩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어, 비폴트에서, 어, 그, 플렉, 쇼 플렉 있죠? 쇼 플렉을, 어, 여기에 보시면, 스켈레톤 메쉬, 뭐, 이렇게 파티클 스프라이트를 꼭고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 플렉 커맨드를 하시면, 요거를 이제 게임 플레이 시에는, 아까 그 커맨드 했듯이, 그, 게임 플레이 시에는 할수 있는데, 요거는, 게임 플레이 할 때는 이제 사라지니까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그뷰 폴트 그러니까 에디터 모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모드구요 작업을 하실 때 그리고 게임플레이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어, 실시간으로 이걸 껐다 켰다 하시려면 결국엔 커맨드 라인을 쓰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그 GPU 비주얼라이저. 어 요거는 이제 그 일단 액티베이션 하시려면 컨트롤 쉬프트 어 콤마를 하시면 어 GPU 비주얼라이저가 나옵니다. 근데 어 이거 뭐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많은 경우에 어 우리가 그래픽스 카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CPU보다는 GPU 쪽에서 로드가 코스트가 많이 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 경우에 이제 토탈 프레임 어 타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에 대부분의 요 시간들은 이 GPU 쪽에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GPU 쪽을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트러블슈링을 하려면 GPU 쪽에서 어디에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지를 좀더 비주얼하게 보려면 이 GPU 비주얼라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 비주얼라이저를 키시면 아까처럼 컨어 Ctrl+Shift, 콤마를 하시면 이 윈도우가 뜹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가 어, 여기에서 이제 예젠 되요 이게 어, 이렇게 딱뜨면 이제 이거를 드레이션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가장 그 이게 전체 이제 씬그 어, 타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가장 그그 다음으로 이제 어, 리소스가 많이 잡아먹는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같은 씬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트랜스루스 c 가 있어서 많이 잡아먹죠. 이게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요트랜스루스 c 하고 다이나믹 라이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어, 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토탈 타임이 줄었죠. 이렇게. 그리고, 어, 트랜스루스 c 를 그, 최적화를 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최적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최적화를 해서 트랜스 e 스 c y 가 이제 사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리소스가 그리고 라이트도 그 다이나믹 라이트도 그 여러분들이 조 어, 조절을 해서 어,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의 그 렌더링 타임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바 있죠. 요 바하고 그, 요 바를 찍으면 그, 이거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 예절 한번 보시면 그, 여기에서, 어, 플레이를 한 다음에 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콤마를 누르시면 어, GP Visualizer가 뜨죠. 그러면 어, 여기를 두번 클릭하시면 이제 씬 쪽에 대부분이 그 렌더링 타임이 쪽에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 헤어 쪽 그러니까 f 쪽이 지금 가장 많이 리소스를 잡아먹죠. 이 meerkat의 예, f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나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Shadow Depth, 어, Hair Strand Visibility. 이렇게 나타나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이거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거는 그 비주얼하게 이게 길면 길수록 그 렌더링 타임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 트러블 실행하기가 상당히 쉽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더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 지금 헤어스트랜드 비저블리티가 이렇게 높죠. 그리고 31이고, 이걸 기억해줬다가 엑스이스라고 어아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미어캣의 글루밍에 가십니다. 그리고 렌더링의 비저빌리티를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프레임에 한번 멈춰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컨트롤 쉬프 i 이 t 하시면, 어, 일단 아까 30일에서 많이 줄었죠. 20으로. 그리고, 어, 월이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던 섀도우 데프가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얘를 보면 섀도우 데프 제일 긴거 있고, 어, 빨간 것도 베이스 어, 패스고요 예, 어디에도 펄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요 어,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 GPU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어떻게 어 트로브 시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데모를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상당히 유용한 툴 같아요. 이렇게 콜롬 예자 아까 그 예제죠. 그래서 어이폴 렌더링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GPU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오버 셰이딩하고 어 쿼드 오버드로에 관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요거는 이 이제 이게 그 이전 시간에서 저희들이 배웠듯이 이게 픽셀 렌더링이기 때문에 음, 얼마만큼 픽셀에그 폴리곤들이 오버랩핑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 오버 오버쉐이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픽셀 하나당 어, 하나의 폴리곤 서페이스가 그 소속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어, 교차된다. 그럼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들만. 물론 이제 그게, 파티클이라든지, 트랜스 루슨트, 머티리얼이 들어간 오브젝트들이 겹쳤을 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어, 리드 팔리건을 어, 위주로 그, 리얼타임 그래픽스는 하니까, 그걸 토대로 했을 때, 어, 오블 쉐이딩이라는 거는 그, 한 픽셀에 많은 폴리건들이 교차되면 교차될수록 어, 리소스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CPU 쪽에서 그 LOD나 컬링을 통해서 컬링, 그 어클루전 컬링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폴리건을그 어, 필요 없는 폴리건을 일단 제외시키고 드로우 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PU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GPU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이러한 오버 샘플링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컬이 많이 여기에 걸려버리면 그 결국에는 렌더링을 할때 얘를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아, gpu의 렌더링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이한 건데, 쿼드 오버 드로라는 건 뭐냐면. 어이 GPU가 그이 픽셀 단위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쿼드 단위로 렌더링합니다. 그러니까 2x2 픽셀 단위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오, 이 굉장히 작은 타이니 이게 한 픽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굉장히 작 다는 의미예요. 요페이스는요 작은 f 페이스가 어, 속해 있는 거는 이 쿼드 중에서 이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GPU에서는 결국에는 이거는 이 전체를 다 레, 어, 렌더링 프로세싱을 다한 다음에 픽셀 요 분홍색 픽셀은 다 버립니다. 최종적으로 이 그린만 이 그린 픽셀만 어, 테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작지는 않지만 가늘고 깁니다. 그러면 어, 이 경우에도 그, 이 면적들을 쿼드로 단위로 하니까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렌더링 계산을 한 다음에 요 픽셀들은 해당이 안 돼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리소스를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렌더링 리소스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이두 경우에 어, 해당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 폴리건 서페이스가 너무 작고 아니면 아주 가늘고 어, 작고 그러면 상당히 렌더링 프로세싱을 할때 과부하가 걸린다. 어, 그게 하나의 에, 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거나 너무 얇을 때 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언열 어, 5에 보시면 그 쿼드 어보드로 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뷰 모드가 뜨고, 그 중에, 쿼드 오브 드로우라는 옵션이 키시면, 있으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폴, 어, 파티클이라는 특수한 그, 트랜스루센트 그,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익스펜시브 하죠. 이, 쿼드 오브 드로우가.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 모드 옵션에 보시면 그 아까 봤던 이 쿼드 오버 드로 있죠 이게 이제 라이트에 보시 이거 이제 디폴트가 라이트인데 이게 파이널 렌더링 이미지죠 근데 이 파이널 렌더링 이미지가 되려면 어, 이러한 것들이 겹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한 게, 것들이 겹쳐진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옵티마이제이션뷰 모드에 가셔가지고 하나씩 켜서 라이 어, 컴플렉스티의 그 어, 어, 분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맵 덴스티, 그 다음에 쉐이더 컴플렉스티 이런 식으로 그 옵션들을 볼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안 다루고 이거만 다룬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세 개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좀더요거에 어, 관해서 더 자세한 거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파이널 이미지를 잘 보시고요. 첫째 이제 라이 컴플렉스티죠. 라이 컴플렉스티를 보시면 이이 어, 이, 이거를 켜시면 여기 라이 컴플렉스티가 이제 켜시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차트가 있는데 빨간색일수록 그 해비한 거죠. 특이할 점은 이게 이제 넌스테릭 라이트가 영향을 미치는 썰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릭 어, 라이트가 아니라 넌스테릭 라이트, 다이나믹 라이트를 포함하는 거죠. 어, 당연히 이쪽 그 캐릭터 다이나믹 캐 캐릭, 그러니까 리깅이 된 캐릭터는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라이딩 코스트가 많겠고요. 어, 특이하게 이제 이쪽 서페이스가 상당히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죠. 이 라이 컴플렉스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그 라이 코스트가 적게 들고요. 어, 아까 그 파이널 렌더링 봤을 때 이쪽이 상당히 그 블러링 처리되면서 어, 레졸루션도 작고 좀 어둡고 해서 어, 이쪽이 코스트가 덜잡덜 어, 잡아먹고 이쪽이 이제 카메라 앞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떠한 어, 밀폐된 공간이잖아 요이 터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라이팅, n o n s t e e i 라이트의 그 코스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어, 라이팅을 좀그 언리어 엔진에서 그이 라이팅에 관해 라이트에 관해서 저희가 좀더 알아보자면. 스테링 라이트와 다이나믹 라이트가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테링 라이트의 요점은 어 이렇게 그 아키텍처처럼 아키텍트 그 오브젝트처럼 움직이지 않는 리즈드 메쉬에어 다이나믹 라이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라인맵을 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드로커를 상당히 어, 줄인, 어 줄일 수 있고요 반면에 다이나믹 라이트는 움직이거나 디포밍이 되는 오브젝트를 어, 라이팅을 비출 때 사용이 되는데 라이팅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그 섀도우를 만든단 말이죠. 그 섀도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라이팅 자체보다는 섀도우를 그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하는 게 픽셀 쉐이더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 다이나믹 라이트 중에서는 스팟 라이트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스팟 라이트는 자신이 비추는 영역을 줄, 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포커스를 맞춰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 최적화 할수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어, 디렉션널라이트가그 다음이고, 포인트 라이트는 되도록이면 다이나믹 라이트로 쓰지 않고, 어, 스테릭 라이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섀도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라인맵 댄스티도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는데 어, 라인맵 댄스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맵은 스테링라이스에서 의해 사용되는 거고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그 아, 라인맵 레졸루션이 높거나 헤비하다는 의미죠. 어,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라인맵이 레졸루션이 작고 가볍다는 의미고요. 이 브라운 라이브 라운으로 표시되는 것은 그 디폼이 되거나 리깅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은 라인맵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라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데 쉐이더가 중요하죠. 쉐이더 컴플렉스티가 중요한데 어, 어~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 이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 쉐이더가 상당히 헤비하게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비주얼라이저션을 해봐도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어, 이쪽 그 익스펜시브한 영역 쪽으로 많이 얘가 쏠려 있죠. 그리고 이쪽은 그 상대적으로, 어, 덜 그, 어, 쉐이더 쪽이 약하고요 어, 라이팅하고 아마, 어, 라이팅 쪽이 아마 더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요그 쉐이더 인스트럭션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쵸그 머티리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렌더링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 이 머티리얼 툴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 이게 전체적인 창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창 중에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인스트럭션이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 확대해서 보면 어, 맨 위에 Base Path Shader 라고 해서 3 0 5개인스럭션이 있어요. 이인스럭션 이라는게 결국에는 그 쉐이더에 어, 그가 얼마나 어, 복잡한지를 나타내는 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스럭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쉐이더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의미고요 쉐이더 그래프에서 그 어, 처리하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쉐이더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어언얼 엔진이 그거를 음, script, HLSL 그, 어 스크립 HLSL 그어 코드로 그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스트럭션으로 바꿉니다. 그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서 그거를 어 그래픽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 카드로 넘겨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픽카 그래픽스 드라이버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어,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바꾼다는 의미에요. 이거는 인스트럭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짠 거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머티리얼은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을 포함한, 어, 그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구요. 어, 쉐이더를 짜실 때그 노드들 중에, 어, 슬로, 그니까 좀 익스펜시브한 게 있고, 어, 좀 라이트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이나, 파워, 특히 파워.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상당히, 생각보다, 그, 렌더링, 어, 그, 프로세싱이 좀 헤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디바이드, 노이즈, 이런 펑션들이, 익스프레션들이 이제, 좀더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세싱이, 어, 그, 헤비해지고요. 어, multiply, 곱하기나 더하기, 빼기,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 익스프레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쉐이더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끝으로 이제 어,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 305개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된 이 쉐이더가 어느 플랫폼에서 그 러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어, 이거를 채택을 하느냐, 아니면 최적화가 필요하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PC용이냐 모바일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쉐이딩을 초창기에 짤 때부터 그 플랫폼 어, 자신이 타겟 수라는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 참고로 이제 이게 머티리얼 윈도우인데요. 머티리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윈도우가 이 뜹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쉐이더 그래프가 짜여져 있는지 노드를 보시려면 하이어 아키를 클릭하시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혹시 초보자들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언열5에서 보면 이, 이 스태트가 어, 이 인포메이션이 원래 여기에 나왔던 아까 그이 인포메이션 있죠. 이쪽에 뭐 드렸죠. 이쪽에 얘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어, 얘가 이제 일로 옮겨지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이 이제 추가로 나오더라고요. 어, 저도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여기 보면 텍스처 샘플러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어, 쉐이더 카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 커맨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스탯 커맨드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 그, 총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 링크로 가시면 되고요. 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몇개 제가 뽑아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 뭐 이렇게 스 n 라이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링 넘버 같은 거몇 개의 라이트가 있는지 그씬에 이거는 이제 스 파티클 같은 경우는 에 넘으로 파티클 뭐 여기 스팟, 파티클 스프라이트 이렇게 보여 주는 건데요. 어, 한번 볼까요? 어 라이트 렌더링 여기 보시면 어 이게 꺼져 있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렉셔널 라이팅이 10개라는 게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그 라이팅 정보에 대해서 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Unreal5에서 Console v a e d i t o r 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어, 지금까지 그,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커맨드 라인 여기를 쳐서 아니면, 어, 백 a c t i c 을 쳐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커맨드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통하게 되면 어, 이렇게 어, 자 처음에 이제 플러그인에서 ConsoleVariableEditor를 킵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요 이게 그키 키, 어, 콘솔이라는 거를 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윈도우에 가시면 ConsoleVariable이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이 윈도우가 떠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그 콘솔 커맨드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어 여기 있죠 콘솔 변수를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커맨드 라인에서 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어 에디터에서 에디터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 어, 자 아까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가지고 가지고 키워드 콘솔을 치시면 이제 콘솔 배리어블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 시킵니다. 저는 이미 활성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콘솔 배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어, 특이한 게,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아까, 그, 이게, 쇼플렉 같은 경우에 데모를 하면서, 어, 등, 이게 자동으로 등록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는데, 아마 요게 아마 디폴트일 거예요. 근데, 어, 쇼플렉, 아까 라이팅이었죠? 라이팅 0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자동으로 요거를 예, 키시면 예, 다시 켜집니다 이거를 끄고 여기에 Console v a r i a b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Show Flag Lighting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액티브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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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플레이 모드에서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show stay mesh. 예. 인터랙티가 여기에 되죠? 상당히 유용한 어,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제가 어, 링크를 이렇게 달았는데 솔직히 좀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막 구글링도 하고 뭐, 어, 뭐 필요할 때는 그 매뉴얼도 좀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음, 정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여기에 나온 것들을 다 참고했다,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이제, 어, 어, 제가 그 기록에 남겼던 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기는 레퍼런스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어 충분한 레퍼런스가 되시,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어 어쨌든 그, 어, 이 코스를 마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그 리얼타임 그래픽스를 접근을 하는 것과 어 단지 그냥 그 기술적인 측면 그 추력이나 방법들을 익혀가지고 하는 것과는 발전의 속도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다르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근데 어, 그렇게 의도대로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나, 어,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그 특히 이제, 리얼타임 컴퓨터 그래픽스의, 아 어, 아티스트로서, 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어, 그러면, 어, 다음, 시, 어, 이 시, 어, 이 시리즈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어,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어,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